자, 1월 달에 큰 반등을 보였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한 개가 우선은 이제 1월 랠리가 존재를 했죠. 1월 랠리가 있었다. 1월 랠리가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낙폭과대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션 만기까지 2월 달에 있었던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이 상당한 상승세를 이제 보이면서 올라왔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이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조금 붙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대신에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더 긍정적이었고,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도 코스닥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나 대형주에 대한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2차전지.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소재가 강하죠, 소재.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 두 번째가 이제 AI에 대한 부분. 이제 무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결국 AI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인 AI 반도체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상승할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12월달, 1월달에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강연회를 12월달에 진행을 했었는데, 자, 그때 얘기했던 것이, 자, 이거 12월달 했던 강연이에요. 우리가 1월 랠리는 반드시 있다. 1월달은 강세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기 가능성은 존재한다. 저는 이제 현재 이 구간 자체가 국내에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보면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현재 이제 적자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월달에 120억 달러에 대한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 이번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무역수지 자체는 아직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역수지 현재까지 50억 달러 적자라고 하죠, 지금. 조선일보차 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은 14.5%가 감소했다. 조빌수를 증가를 고려하면, 그래서 2월 달도 만약에 이제 1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면 그때는 시장에 대한 이제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뭐 미국장이 지금 뭐 앞서서 이제 선물지수가 워낙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미국장에 대한 부분도 결국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결국 AI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섹터분들이 현재는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이 말씀드리면서 유망업종, 그럼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결국 이제 첫 번째 자동화 무인화였습니다. 자동화 무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2차 소재였죠. 지금 현재는 이게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흐름들이 좀 더 이어갈 것이다. 저는 AI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봐요. AI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 그 저희 애가, 둘째가 이제 8살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어 숙제를 하다가, 얘 영어 숙제를 도와준다고 보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AI 그 챗 GPT 하면서.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이제 이 단어의 뜻입니다. 단어의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을 해석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맞추는 겁니다. 요즘 1학년짜리인데 문제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보기가 있어요. 20개 단어가 있고,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가지고, 이 단어를,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하는 답변이,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 근데 여기에 답변들 중에 이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제 정답이 조금 다른 것 같다. 1번부터 20번까지에 대한 보기 단어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단어를 이용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답을 얘가 100%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AI의 이 원리는 뭘까? 챗GPT의 원리는 뭘까? 뭐길래 이렇게 똑똑한 걸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AI에 대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로는 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쪽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야, 허무하다. 응? 검색만으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AI에 대해서 상당한 기술이 올라왔다고 보고,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서 발표됐던 논문 자료를 응용해서 보면 우리가 고소득층에 대한 직업들 있잖아요. 의사나 뭐 판사 뭐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검색식 강의는 언제 해주시나요? 근데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 자, 검색식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불꽃슈 검색기라고 해서 검색식을 넣고 난 다음에 검색 종목이 추출됩니다. 그럼 이 추출되는 것을 차트에 추출될 종목을 차트에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신호 검색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로직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 권역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앞서 이제 미국 차트에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국내 차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검색식에 추출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차트는, 미국 증시는 검색식이 국내 증시 한정돼 있죠. 그래서 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 그 여기에도 이제 표시가 돼 있고, 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표시가 되는 것은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붙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여기는 또 상한가를 가죠, 상한가를.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종목도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거 곧장 틀어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면 주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어요.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실패 신호죠. 실패 신호지만 그 밑에 여기는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맞았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앞서 방송에 보여드렸던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주봉에는 신호 자체가 안 잡혔습니다. 주봉으로는 검색식으로 추출이 안 됐다는 얘기고,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일봉이 이렇게 또 표시가 되죠.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요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최근 올라갔고요. 뭐 앞서 이제 그 방송에 보여드렸던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봉에서는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되죠. 그죠? 일봉에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놓고 보더라도 표시 자체가 없어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직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안 되어 있는데요. 대신 요걸 이제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자, 표시가 세 군데가 되는데요. 최근에 여기에서 추출돼서 이렇게 단기 반등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추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올라왔던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박스권 상단인데, 이런 자리는 사실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바닥에서 사는 종목은 실제로 매수를 함으로써 수익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길게는 2주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고, 자, 대신에 주봉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을 보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은 주봉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본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봉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자주 뜨지 않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조금 자주 뜰 수 있죠. 왜냐 하루하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한 번씩 검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바닥이 아니면 검색이 안, 최근에는 검색이 1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검색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어땠어요? 1월달 중순 이후로는 대부분 다 올라왔죠. 올라오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12월 말 또는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검색이 하루에 30개, 40개 잡혔어요. 왜 그렇게 잡힐까요? 거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바닥일 때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주봉인데요. 주봉에서는 여기서 찍히고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죠. 월봉을 돌려볼까요? 자, 월봉을 보면 월봉도 두 군데입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앞에서 2008년도, 그때 2008년도 리문브라더스 터졌을 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딱 두 번 들어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 없습니다. 자, 일봉으로 돌려보면, 자, 일봉에도 없습니다. 자, 주봉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볼까요? 여기에 한번, 여기도 안 떠있죠, 지금? 크게 놓고 보면 과거에는 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없어요. 요거 말고는. 자, 위지엑 스튜디오도 한번 같이 볼까 그러면. 아, 그리고 뭐 LG생활금,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런 자리에 뭐 일봉으로 돌려보고 일봉으로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가 좀 나왔고, 여기서 추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호금색이 여기서 추출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검색식으로 추출이 됩니다. 저 자리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실제로 실제로 했던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1월 3일날 그 40개가 잡히는데요. 1월 3일날 이때는 많이 잡히죠. 그럴 때 이때는 시장이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 1월 3일로 돌려서 보면, 자, 아, 차트를 이걸 봐야 되지. 저걸 차트로 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바닥에 신호가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시나요? 이건 1월 3일 날 들어오니까 이게 뜨는 거죠.
들어오니까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틀어놓을게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이렇게 반등 나온 거고. 자, 3부토고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시 1월 2일, 1월 3일에 떴습니다. 똑같이 이게 뜨는 날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넥센타이어 1월 3일에 뜨는 게 이렇게 반등 나오고. 자, 금호건설 1월 3일에 뜨고 상한가 왔어요. 상한가 왔습니다. 자, NH투자증권 뜨고 올라갔죠. 뜨고 올라갔습니다. 자, 동부건설도 뜨고 넘어갔고요. 자, 잡주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푸른저축은행도 바닥 찍고 반등 나왔고. 자, 대창잔조 뭐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떠 있는 이건 1개월 동안 들고 있어서 여기 1월 3일 날 요때 이후로는 자, 잠시 조정 보이고 그다음에 곧장 또 넘어갔습니다. 그죠?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3포에 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월 3일 날 여기잖아요. 그죠? 자, 수산중공업 마찬가지 1월 3일 이후에 또 급등 나왔고, 세아특수강 마찬가지 요 자리 찍고 그 다음에 곧장 6%, 기업은행 그죠? 요 자리, 요 자리만 여기에서 자리 요 표시를 보세요. 아주아이비 투자, 자, 다 이렇게 찍고 반등 나왔죠. 지금 다 히림 상한가 같죠? 이제 현대에버다임 급등, 카페24 이런 종목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뜨고 올라가는 모습. 자, 대아TI, 금강철강, 아프리카TV, 휴캠스, 제우스. 자, 다 여기 이 자리가 검색됐던 자리에 이 화살표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린케미칼 마찬가지 뜨고 넘어갔고, 칩스앤미디어 최근에 AI 관련해 가지고 오늘 또 강한 상승세 동반했다 그죠? 이런 기업들 바닥에 여기 드러나는 거고, 일진파워, 동국 SNC, ENF 테크놀로지, 뭐 한전산업 다 바닥을 여기서 다 형성했다 그죠? 이날 바닥을 형성한 종목군도 여기 다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FPCB 관련 신텍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닥 1월 3일 날 신호가 떠 있네요. 자, 엔디포스, 케어랩스, 경동도시가스, 도시가스 관련주들 여기 떠 있었고, 노바텍, 네페스아크, 네페스아크도 최근에 좋았다 그죠? 풍원정밀 뭐 이렇게까지 이 종목이 총 떴는데 이렇게 많이 뜰 때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렸던 거 이제 일봉에 대한 부분이고. 자, 여기 LG는 솔루션도 여기도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 신호 들어오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샀다면 큰 수익 받죠 지금. 자, 뮤직 스튜디오, 뮤직 스튜디오. 자, 뮤직 스튜디오는 신호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12월 26일 날 들어왔어요. 12월 26일 들어오고, 그 다음날 2%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쳐서 이제 좀 올라왔다,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요 앞에서는 10월 달에 한번 신호가 떴었는데, 그때도 신호 뜨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자, 5거래일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요 봉이 작아 보여도 9%짜리 봉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주봉으로도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자, 여기에서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틀 동안 15% 올랐고, 2주 동안. 자, 요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신호에서 반등 났지만 요거는 뭐 화장실 간다고 못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실패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대신 여기 10월 달에 신호 나왔던 데부터는, 자, 급등을 여기가 얼마냐? 15,000원 밴드면 단기적으로 22,000원까지 한 달 만에 올라왔다.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월봉도 볼까요? 월봉에는 신호가 없어요. 월봉에는. 자, 국일제지. 국일제지는 조금 잡주라가지고 잡주들은 신호가 많이 뜹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도.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여기 9월 26일 날 떴을 때 그 이후로 크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앞에서 8월 29일 날 떴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신호 거의 뭐 움직임 없이 움직이다가 여기서 한번 27% 짜리 장대 양봉 나왔는데 요거는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일봉으로 돌려볼까요? 자, 일봉이 더 잘 맞네. 이거는 5월 10일 날 신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곧장 15% 급등 나왔고,
자, 여기는 6월 24일 날 나오고 그 다음에 10% 또 급등 나왔습니다. 이틀 뒤에. 자, 여기 지금 9월 27일 날 나왔을 때는 옆으로 행보를 붙이다가 추세 상승이 나왔네요. 이렇게. 그 최근에 신호가 안 떠요. 최근에는. 최근 신호가 안 뜨네요. 네. 그 요거를 다 세팅을 하고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식 3개, 일봉, 주봉, 월봉 3개를 다 드려요. 그리고 신호 검색도 마찬가지로 일봉 적용, 주봉 적용, 월봉 적용 요 3개, 요 3개가 신호가 조금씩 다른데요. 요 3개 같이 다 드립니다. 3개가 다 달라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꽃슛 매수 1, 불꽃슛 매수 5, 주, 불꽃슛 매수 월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을 체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시스템 해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저도 이런 거를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저도 다 이걸 어떻게 다 돌려봐. 그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로직을 만들어 놓고 그 로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률 높게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보는 거야. 그걸 보는 거야. 대박. 자,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지. 12월, 얘는 12월 초에 검색이 두 번 됐네. 검색기 추출이 2주가 됐죠. 주봉으로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 됐는데, 거기 바닥 찍고 올라왔어. 보여? 심지어 앞에 신호도 없었어, 아무것도. 오, 여기도. 12월, 여기도 2021년도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것도 급등 나왔어. 여러분, 이거 실시간에 저도 모릅니다. 어디 뜨는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종목을 틀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자, 요거는 일봉에 요건 틀렸죠. 보면 9월 26일 날 떴는데 요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뜨고 난 다음에 또 빠졌으니까 여기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날도 곧장 신호가 떴는데 여기도 이제 신호 자체가 틀린 거죠. 대신 여기는 이제 맞았죠. 요 신호는.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요렇게 올라가는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틀릴 때 있어요. 제가 이제 돌려봤던 것 중에 코리아 서킷이 있거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 여기서 틀립니다. 요 자리가 틀렸어요. 딴 자리는 다 맞는데 여기 단기적으로 다 반등 나왔는데 그죠? 반등 이렇게 이제 바닥 찍고 반등 나온 요 자리 틀렸죠. 요거는 피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로직으로는 피하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이제 요걸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 특강을 한 시간 합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없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닥에 있었네요. 여기 떴네요. 그죠? 바닥 찍고 반등, 바닥 찍고 반등. 이거는 여기 바닥 아니잖아요, 근데. 일봉이 떴을 수 있겠다. 아, 일봉이 여기 떠 있네. 보여요? 보이십니까? 1월 28일 날. 요 자리 보이세요? 여기서 떴네요. 그리고 다시 강한 반등세. 잠깐, 1월 28일. 2022년도 1월 28일. 자, 기존에 있던 신호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나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있고, 이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거는 가지고 계신 거고, 이게 신호가 됩니다.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가. CPI 발표했습니다. CPI 발표했습니다. 6.4, 6.4라니까요.
대한그린파워는 많이 뜰 것 같아. 이거는 거래량이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은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군들은 신호가 이상하게 들어요.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것들은 신호가 먹통됩니다. 그래도 이제 보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신호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또 상세하게 보시면 이 두 개는 이제 실패고요. 이 두 개는 실패고 이것도 이제 실패, 요 세 개도 실패죠. 대신에 이제 딴 건 또 다 맞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일봉은 차라리 더 잘 맞네요. 일봉은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걸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호 검색에서 뜨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색기 추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까다롭게 그걸 이제 조금 더 그 추출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 어차피 대형주도 추출이 되고 잡주도 추출이 되거든. 시총이 낮은 것도 추출이 돼요. 근데 그거는 평균적인 시총 자체는 제가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적인 선은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신호 검색으로는 그런 것들이 로직이 적용이 안 돼요. 시총을 신호 검색에 적용을 시키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파이썬을 써야 되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NC소프트. 자, NC는 다 맞았죠.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지금은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바닥에서만 들어오는 거죠. 웹수도 좀 잡주잖아. 네. 종목이 큰 거는 정확도가 더 높고 종목이 작은 거는 신호가 튈 때가 있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성공, 그죠? 여기는 이제 실패네요. 그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그 다음 주에 이제 3%가 빠졌는데 이 정도 버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작은 게 조금 아쉽네.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일봉으로는 여기가 틀렸죠. 대신 이제 바닥은 드러났고요. 마찬가지로 바닥 확인 이후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보? 대보도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량한 기업은 거의 다 맞습니다. 우량한 기업은 거의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 이후에 올라왔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조정 이렇게 주봉도 볼까요? 주봉은 더 바닥에서 확실히 2021년도 10월달에 딱 뜨고 난 다음에 또 쫙 올라왔지. 저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우량한 종목은 거의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량한 종목은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종목이 조금 잡주 느낌이 있는 거는 조금 좀 틀릴 때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월봉도 됩니다. 월봉은 안 돼 있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뭐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도 이제 급등 나왔는데요. 자,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들도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 주봉도 마찬가지로 주봉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망 같아서는 이런 데도 뜨게 하고 싶죠. 근데 이걸 고치게 되면 딴 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우리가 우량주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 바닥을
주봉에서도 바닥을 찾을 수 있고 월봉에서도 바닥 권역이 있는 종목군들이 추출되고 일봉에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종목이 추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골라서 할 필요도 없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아, 이 종목이 현재 여기가 바닥이구나 생각될 때마다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남아토건도 뭐 웹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웹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틀렸죠. 요건 틀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올라가는 모습 나왔고, 자, 일봉상에서는 바닥이 명확하게 드러났네요. 이렇게. 대신 요건 틀렸습니다. 요 신호는 요거는 3% 정도 빠지면, 근데 이거는 뭐 틀렸다고 하기 좀 애매하고, 이제 본전. 난 CPI가 아까 OCI인 줄 알고.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다우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이 딱 드러나거든요. 현재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검색기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만들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률도 상당히 높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돌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확률 높은 거니까요. 만일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괜찮은 검색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확률이 높게 나오죠 지금. 지금 이제 6월 27일 날 추출이 됐는데, 6월 27일 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추출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또 추출이 안 됐는데 신호 검색문 저리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니까 또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6월 27일 날도 종목이 한 34개 정도가 검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보면, 지금 뭐 다우데이터가 있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면, 다우데이터는 있네요. 그죠? 다우데이터가 떴습니다. 6월 27일 날. 얘가 실제 6월 27일 날 신호가 떴죠. 6월 27일 날. 요 주에 신호가 떠 있고, 실제로도 추출이 6월 27일 날, 2022년 6월 27일 날 떴습니다. 보면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면, 이제 우리 산업이라고 떠 있는데, 우리 산업도 있네, 떠 있나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 산업도 6월 27일에 떠 있죠. 그죠? 떠 있습니다. 고전주에 떴고, 요 떠 있습니다. KT알파, 뭐 이런 것도 6월 27일 떠 있고요. 뜨고 반등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트윈. 6월 27일 날 이후에 또 이것도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죠. 다우데이터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이 올라왔고, 여기 나오는 여기에서 아무 종목 한번 찍어보세요. 다 보기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 개 찍어보세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좀 빠진 거 없나? 미스터블루 볼까요? 미스터블루 뭐, 아, 데브시터즈 한번 해볼까? 또 있는지. 지금 이 신호 검색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부장님. 응? 이게 지금 신호 검색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데브 시터즈 6월 27일 날 맞네요, 그죠?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검색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 맞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앞서도 봤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몇 개 종목을 말씀하셨던 것들 돌려봐도 사실 지금까지 틀린 게 한 다섯, 여섯 개 틀렸고 나머지 다 맞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확률이 대단히 높다. 신호검색 그 추출이 많이 되면 종목이 만약에 추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 시장이 바닥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은 잘 됐네. 여기서 금색 뜨고 반등 나왔고 뜨고 반등 나왔고 얘도 6월 27일이었구나. 여기도 뜨고 반등 나왔고 그지? 자, 월봉은 더 정확합니다. 바닥 찍고 반등. 자, 일봉도 준수하네요. 그죠? 반등.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벤트를 현재 진행을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벤트가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이벤트가 불꽃슛 완성반 이벤트인데요. 주식 바닥을 완전 선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꽃슛 검색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신호검색 설정 방법도 함께 드립니다. 1주월 그래서 3개, 신호검색도 3개, 검색식도 3개입니다 자, 선점하는 검색식, 저희가 급등을 떠서 막 갑자기 신호가 갑자기 떠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5분 동안 올랐죠? 지금 빠져요? 지금 빨리 이익실현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바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급등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손이 느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보고 주봉을 보더라도 사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거니까. 1주 월봉 총 3개, 3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신호검색도 서비스로 드립니다. 신호검색 하시는 분 많이 안 계십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함께 드리고 이건 많이 묻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건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내 게 지금 없어지지 않느냐 하시는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에서 신호검색도 추가가 되고 검색식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그대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 만드실 필요 없고 대신에 키움증권을 쓰시고 계시면 저희가 신호검색하고 차트하고 그 추출 검색기하고 그리고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 셀프 가능한 검색식이다.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많지 않다. 실제로도 이렇게 이제 성과가 나오고 성과 나옵니다. 예, 검색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LG에너지 주봉도 이렇게, 삼성전자도 이렇게, 다우데이터도 이렇게. 다우데이터 최근 들어 엄청 많이 올랐죠, 진짜. 자, 이런 거 봐요. 딱 바닥에서 7월달 바닥부터 여기서 지금 5배 올랐지.
상신 EDP 뭐 이런 것들 주봉에서 이렇게 딱 뜨죠. 현대공업 제네시스 관련주죠. 중앙에너지 일봉이면 일봉, 월봉이 월봉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항공 뭐 우리가 항공주 받아버리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 또 있죠. 이렇게 10월 17일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또 30% 가까이 또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 최근 AI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종목. 주봉에는 없는데 일봉에서 1월 2일 날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키움증권 깔면 사용 가능합니다. 특강은 2월 17일 날 6시부터 보실 수 있고요. 그때 본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다른 부분 자체 드리고 그 스마트 밴드도 2개월 드립니다. 스마트 밴드도 2개월 드립니다. 스마트 밴드 2개월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하면서 들으면서 추출되는 것도 확인하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02-3490-4649번 불꽃숲 검색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후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후기도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후기가 올라옵니다. 계속 꾸준하게 지금 현재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만일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11시 22분인데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유튜브 이상의 빨간 주식을 보시면 거기에 또 최근에 핫한 이야기들, 핫한 정보들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입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정보들 무료로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 수익 나는 것도 직접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도 많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시장의 트렌드 꼭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추천했던 기업들도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PSK. 네, 두 번째 더구전자. 세 번째 SM라이프. 라이프 디자인. 자, 요 세 가지 봅니다. PSK, 더구전자, SM라이프 디자인. 요 세 가지 오늘 방송에 추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공개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유튜브 이상루의 빨간 주식 다 구독하기 많이 하시고요.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